그러한 도리를 설명한 말인데, 그와 같이 장자도 보는 길은 사람이 가다 보니까 길이 되었죠. 이런 산길. 지금 길을 닦은 길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죠. 본래 이 산에 길이 없는데 사람이 다니다 보면 길 되지 않아요. 그와 같이 도는 행하다 보니까 길이 된 거고 이루어진 것이고, 어떤 사물은 사람이 말을 해서 그렇게 사물이라는 명칭이 형성된 거란 말이야. 오연고, 어째서 그게 보여요? 지금 적어놓은데? 예? 자신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어디 봐. 아, 자리 잘게 잘 안 보이네. 예? 거다 내가 적어놓은 거야. 그게 사지택이라. 오연고, 어째서 그러냐? 연하연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호 불연고, 어째서 그렇지 않느냐? 불연어 불연이연이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거니와, 물고유 소연하며 어떤 사물에는 진실로 그러한 바가 있으며, 물고유 소가 하야 어떤 사물에는 진실로 참으로 가하는 바 있어서, 무물 불연하며 무물 불가라. 어떤 사물 치고 불가한 바가 없고 불련하는 바가 없다고 하는 그 말에서 불련이란 말을 딴 거요. 그거 잘 안 보이는가 보지? 발음을 오래 어찌어찌 오호연고. 싸나울 악자를 여기서는 발음을 어찌어찌 오래. 요 말도 있는데, 정말로 요것은 가오가며 불가오 불가라. 요 말도 있어요. 요 말은
어디에 나왔냐면 돈은 행지생이요. 길은 행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졌고 물은 사물은 사람이 말을 하다 보니까 사물이 그렇게 명칭을 형성해서 그렇게 됩니다. 어째서 그러하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고 어째서 그렇지 않더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거니와 가오가며 불가라 오연고 불련어 불련이요 가오가며 불가오 불가 언이와 원치가 들어가려면 이것이 나는 녹음만 했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들어가려면 이리 들어가야 되겠지. 이제 그러면 토를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바꿔야겠지 이렇게. 어떤 사물에는 그러한 바가 있고 또 사물에는 옳은 바 있다. 가하니까 가하다 하고 불가하니까 불가하다고 불가하다고 하거니와 불가에는 진실로 그러한 바가 있고 불가에는 진실로 가한 바가 있어서 물건마다 불연함이 없고 물건마다 불가함이 없다. 여기서 불연이란 말이 나왔잖아. 여기서 불연이란 말을 따가지고 불연지 대연이라는 거 장자 남하경에 나온 말이야. 재물론에서 나왔어요. 재물론. 재물론 두 번째 편 재물론. 불론을 가지라니 한다는 재물론. 가지라날 제자 장자 재물론 편에 나온 말이다. 불연지 대연이라는 그 이요. 불연이라는 불연. 불연지 대연이라는 대연이란 말은 없는데 문효신이 만들었죠. 장자 남학에는 대연이란 말은 안 나왔는데 불연의 반대말은 대연 아니요? 에? 긍정할 때는 대연이고 부정할 때는 불연이요. 긍정이 바로 부정이고 부정이 바로 긍정 아니요? 거기에 나온 문장이라요. 그래도 출처를 알아라고 이런 것도 잘 올라가도 해석을 못하는 분이 많아요. 장자 남아경에 있는 문장을 원효대사가 이끌어가지고 불연이라는 두 글자만 무리를 무리라고 하는 그 대꾸로 그렇게 해가지고 시리와 대꾸로 대연으로 표현했죠. 지극한 이치나 크게 그러한 거. 이건 대연은 아주 절대적인 긍정이죠. 불연이란 말은 절대적인 부정이고 불연은 대연은 절대적인 긍정이고 묘하게 말을 했죠. 감이 잡히니까 좀 어렵지요. 장작 글이 어렵지 않아요. 말도 묘하게 잘 구사를 잘했죠. 천고 운변이라. 그래서 다면요. 장자의 말은, 장자의 글은 말이 현묘하다 해서 동양학의 사면 가운데 장자는 다면에 속해요. 노자 도덕경은 허현이고 규역은 진현이고 그러니까 이 대승의 본체는 영상을 초월했단 말이에요. 영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성자가 되어서 본래의 고통을 초월하는 것도 사실상 있는 게 아니요. 또 사실상 중생들이 대승 진리를 깨달은 위대한 성자에게 그런 진리에게 귀할 바가 있는 것 같지만은
본래 본체에서는 귀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귀함이 있으면서도 있는 게 없고, 명상을 초월함이 있으면서도 명상을 초월함이 없다는 거요. 그것이야말로 어떤 이치가 없는, 이치가 없단 말은 부정적으로 말한 거죠.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초월해서 무슨 지극한 이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지극한 이치란 말이에요. 이치가 없는 가운데 없는 것은 지극한 이치가 되고, 또 불연이란 말은 그와 같단 말 아니에요. 여시, 여시가 불연하뇨. 그렇지 않다는 그런 불연의 대연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크게 그러합니다 하니까 여시라는 뜻이죠. 이 말은 두 글자로 말하면 여시라는 뜻이에요. 요 대연이 여시 뜻이죠. 여시하면 저런 이와 같은 돈. 그렇지 않으면서도 크게 그라. 그렇지 않단 말은 부정이죠. 부정의 논법이고, 크게 그러하단 말은 긍정적인 긍정 논법이죠. 원효대사 그 전서 제 2집에 나보고 써달라 해서 이걸 내가 써놓은 게 있어요. 불교 춘추사 최석환 씨, 예? 그분이 불교 춘추사 경영한 게 있죠. 원효 전집, 원효 사상을 말하는 것 두 번째 2집에 여기에 관해서 내가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건 굉장히 자세하게 장자 그 글을 이끌어서 설명을 했어요. 기신론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걸 번역하면서 풀이하면서 했어요. 상당히 좀 어렵지요 좀. 예? 그 책을 보시면 좀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비 두구대사와 목격장구이면 수릉논 대승어 이원하며 비신신어 전려자 제야. 자비란 말은 자자가 여기서는 만일 자자요. 만일에 두구대사와 목격장구가 아니면 누가능이 대승을 말 떠난 데서 대승을 논할 것이며, 또 깊은 믿음을 생각 끊어진 생각 끊어진 거기에서 깊은 믿음을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목격장부란 말은 장자 남학경에 있는 말이고, 두구대사는 유마경에 나온 말이요. 유마거사가 두구대사지요. 부산에 두구동이 있을 거예요 아마. 유마경에 보면은 여러 보살들이 모여가지고 설법을 하시면서 불입법문을 말을 해요. 둘이 아닌 법문. 불입법문을 말한 것 가운데 여러 보살들이 제각기 불입법을 말했죠. 불입법. 법상원용, 무이상, 그러한 도리가 불입법이죠. 둘이 아닌 법. 그래서 어떤 보살들은 생사가 둘이 아니다. 또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선악이 둘이 아니다. 괴롭고 즐거운 고락이 둘이 아니다. 차별이 차별 아니라는 그런 평등의 무상법문을 불입법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유마거사한테 이제 해당이 되는데, 유마거사는 말도 안 해버렸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옆에서 이제 거들어서 말하기를, 정말 불입법은 유마거사처럼 입을 다무는 그게 진짜 불입법을 말한 거라고. 좋다 나쁘다 뭐 선악이 둘이 아니다 또는
생사가 둘이 아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뭐 좋고 나쁜 것이 둘이 아니다, 그렇게 말 설명하는 것보다는 정말 말이 끊어진,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담은 두고 간단히 하면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하면 두고. 그래서 두구대사는 유마거사라. 그래서 문수보살의 유마거사를 찬양한 거죠. 유마거사 같은 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목격장구. 목격장구는 장자 남아경에 나온 말이요. 공자 같은 분이요. 이분은 공자요. 원백설자라는 분이 있어. 원백설자. 이름만 봐도 희한하죠. 공자라는 큰 성인이 평소에 원백설자를 보고 싶어 했어. 원백설자라는 분이 도가 높은 아주 도인 중에 도인이라. 원백설자는 사람 이름이요. 그런데 이거는 전자방편에 나와요. 장자 외편에 전자방편에 나오는데 공자가 평소에 원백설자를 보고 싶어 했거든. 언제 한번 만나서 서로가 대화를 나누었으면 했는데 어느 때인지 어느 장소에서 우연히 원백설자를 만났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저분을 우리 선생님이 공자께서 원백설자를 만났으니까 무진설법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공자도 그 원백설자를 보더니 아무 말을 안 해. 아까 주마거사처럼 아무 말이 없어. 그렇게 고대하고 만나보고 싶어 했던 사람을 막상 만났을 때는 아무 말이 없어. 그러니까 공자 제자들이 궁금해서 이제 묻지요. 이제 뭐라고 묻냐면은 선생님이 평소에 원백설자를 만나보고 싶어 하셨으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 만나보시면서도 왜 아무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말이 무슨 말이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 공자 답이 그거요. 이 사람은 원백설자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말을 건너지 안 해도 말을 해보지 안 해도 목격이 보존이라 이 말을 공작하셨죠. 그래서 목격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요. 사람이 직접 보는 것을 목격한다고 그러죠. 보기만 해도 눈으로 부딪혀서 눈으로 보기만 해도 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요. 목격이 도전이라. 그래서 원백설자와 같은 그런 도인들이 여기서 말한 목격장부죠. 그러고 말을 안 해버렸어. 공자도 희한하신 분이죠. 서로 보고 알면 되었지 무슨 입을 벌리고 나불나불 짓거릴 게 뭐 있냐 말이야. 나는 마지못해서 늘 입을 벌리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목격장부는 그럴 필요까지 없어. 그러니까 원효대사께서는 기신론을 저술하신 마명보살이 바로 두구대사나 목격장부나 같은 분으로 말한 거죠. 마명보살도 내나 유마거사나 저 원백설자나 공자나 뭐 손색이 없는 분 아니겠어요. 더 뛰어나신 분도 되겠지요. 유마거사하고 만명거사로 비교하면 말이지간 만명거사는 과거 전생에 대군명불 구신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귀신론을 쓰실 때는 보살이요. 팔찌보살이라고 하지요.